과도한 스트레스로 피해망상에 사로잡혀 있었으며 사건 발생 당일 상사의 질책에 기분한 피의자님. 뉴스 봤어? 뉴스요? 왜 그 일가족 망치로 살해한 사건. 글쎄 그게 김명국 부장님이래. 사람이 죽었어. 무조건 모른다고 해. 그 순둥이가 왜 그랬을까?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장면만 찍히고 나가는 모습이 안 찍혔어요. 김 과장님 아직 회사에 있어. 정신 좀 놓고 있었어. 그리고 이미라도 김명국 과장님 많이 따랐어요. 뭐가 나와? 시신이 나왔다니까요. 김명! 내가 죽으려고 일하는 건지 살려고 일하는 건지 모르겠어요. 김명국이 절대 그럴 리 없어. 이게 무슨 개소리야!